저희 블록탁의 대표 코너인데요. 바로 운명의 코인을 찾아서 코인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이렇게 직접 풀기도 해보시고 공부도 하시는 문재영 대표님의 이상형 코인은 무엇일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코인 두 개를 말하면은 0.1도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말하세요. 0.1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코인을 이름 듣자마자 난 이거 최종 코인을 정하는 겁니다. 넴트론. 넴. 넴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피벡스. 아, 리스크. 리스크. 아니, 리스크 약간 평균이 들어간 것 같아요, 친해서. 괜찮아, 괜찮아. 리스크 아이콘.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진짜 친한데. 0.1초에. 아, 사실 한국 방송이기 때문에 아이콘으로 가겠습니다. 아이콘 아더. 아이콘. 아이콘 스킨. 아니, 지금. 없어요.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아이콘. 아, 이게 진짜 아이콘. 아이콘 에이다. 아, 에이다. 에이다 슨트. 아, 에이다. 에이다 스텔라. 에이다. 오, 에이다 아이오타. 아, 이거 어렵다. 에이다, 에이다로 가겠습니다. 에이다 모네로. 아이, 뭐라? 근데 이게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네, 0.1초 만에 내 감. 에이다. 에이다. 자, 에이다 좋아요. 네. 에이다 네오. 에이다. 에이다 오미세고. 에이다. 오, 에이다 테더. 마음껏 이름을? 에이다. 에이다 퀀텀. 에이다. 에이다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에이다 이오스. 에이다. 오? 에이다 라이트코인. 아, 에이다. 아, 저 에이다 엄청 좋아요. 에이다 엄청 밑에서 올라왔어요. 아니, 네. 아니 그 에이다 아, 좋아하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에이다 이더리움. 이더리움. 아, 이더리움이었구나. 네.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거 시인형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진짜. 저는 이더리움. 오, 이더리움. 슬라임. 와, 아니 지금까지 코인 이상 월드컵이 다섯 번 했는데 두 번이 비트코인? 세 번째 이더리움이거든요. 재밌네요. 네. 좀 아시는 분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에이다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아, 저는 에이다의 방법론을 좋아하는데 에이다가 정말 엄청 뛰어난 학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 비판도 많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에이다가 취하고 있는 그 방법론 자체가 어떤 거냐면 걔네는 블록체인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 중에서 그런 코드가 있거든요. 코드가 잘못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코드. 예를 들면 뭐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코드, 나사에서 사용되는 코드,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테스팅을 많이 해보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블록체인도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 코드라는 걸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부터 만들어야 된다.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move fast and break things, 빨리 해고 고치는 약간 이런 소프트웨어 문화보다는 오히려 하드웨어 문화에 가깝다, 하드웨어 만드는 거에 가깝다라는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가장 잘 보여준 데가 에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는 이제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체계적인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증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어, 다 너네 봐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뭐 안 좋은 면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거의 가치가 엄청 많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수학을 공부해서 더 개인적으로 끌리는 것도 있어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중에 이더리움이 비슷하신 이유는? 아,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저는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태계 자체가 좀 더 다이나믹하고 그 다음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도 그만큼 좋아합니다, 진짜. 시인이면 아마 비트코인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시인 대표님도 꼭 한번 네,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것도 생각 없이 골라주세요. 로저버 vs. 아, 그, 저, 아니, 갑자기 뭐야, 이게. 로저버 vs. 비탈릭. 왜 자꾸, 아, 당연히 비탈릭이죠. 어? 당연히 비탈릭인 이유 말씀해주세요. 아, 저는 비탈릭은 진짜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가장 아름다운 지능을 지녔다고 생각해요. 지능을 지닌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번에 또 직접 만나뵀는데 좀 직접 만나뵀 소감도 좀 궁금해요. 소감 별로 없어요. 왜냐면 비탈릭은 이더리움 얘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 얘기한 게 그냥 무슨 그냥 기술적인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달래기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그러니까요. 달래기 형이라고 부르죠. 오, 존경하는 마음에서. 네. 네. 블록체인하우스의 문영 대표님이 다음 게스트신데 혹시 아시나요? 한두 번 뵀던 것 같아요.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은.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 있으세요?